말이 예. 좀 이상하다. 자, 점점 복잡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개그맨 지망생. 자, 슈퍼주니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저 애들이 치지 마시고 빨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한 개. 자, 마지막. 약간 카메라 다가가니까 다들 죄 지신 분 같아요. 이게 아.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인실 볼 수 없습니다. 자. 아, 진짜 계산기도 헷갈리네요. 이걸 어떻게 2초 만에 보는 거죠? 더하기. 저 이거 두들기는데도 한 30초 걸린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 결과를 네, 가리죠. 맞습니다. 결과를 가린 상태에서 계산기 결과를 가리고 우리 말고 있을게요. 네, 그렇죠. 적어 놓을게요. 야, 근데 이거 숫자가 지금 정답이 나온 단위가 이건 도저히 2초 만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단위예요. 됐습니다. 돌아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제 이준혁 멘탈 매직의 그야말로 요즘 말이 안 상식을 뛰어넘는 이것은 뭐 초능력이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천재인 거죠. 천재. 시청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1초. 2초. 와. 와. 어려워. 네. 시작. 1초. 2초. 안 됐어. 안 됐어. 오버. 야 지금 설마 설마 이상해 계속 보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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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이거 좀 관상은 이상하다. 공부 잘하는 관상이야 일단 그죠? 저 공부 잘해 보이죠? 관상은 김민종 씨인데 아 근데 지금 답을 쓰셨어요 지금 네 답을 벌써? 한 자리씩 부릅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이 설마 하나 둘, 셋, 사, 칠, 영, 하나, 둘, 셋, 삼, 그만! 뭐야.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김정, 멘탈 마술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최종 파이널 무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남아있습니까? 네. 2라운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마술은 사랑 그 자체를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한 몸으로 만드는 멘탈 마술의 끝 인간 빙의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한 몸이 되실 관객 두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영 씨와 태근 씨가 나오셨는데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한 몸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태견 씨의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건드리게 되면 태견 씨의 이 왼손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십시오. 왼쪽 어깨를 건들 경우엔 그리고 제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건들 경우엔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자, 저에게 손을 주십시오. 손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셋은 한 몸이 됩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집중하여 주십시오. 자, 천천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씨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계속 눈 감